안녕하세요. 어쩌다 아중공입니다. 오늘은 24년 1월 9일입니다. DR 3번이고요. 여기는요. 끝단정 하는 거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끝단정을 해주고 적당한 높이만큼씩만 유인을 잡아주면 돼요. 그러면 또 올라가서 또 유인하고 올라가서 또 유인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결과지 1년 1년 유인해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과지 하나 가지고 10년, 15년, 많게는 20년 이상을 쓰기 위해서예요. 그만큼 관리를 잘 해준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과지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결과지의 나이보다도 결과지에 붙어 있는 꽃눈과 잎사귀, 이게 더 중요하다. 기존에 결과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이유가 뭐냐면 결과지 자체 꽃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. 결과지에 꽃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달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보통 4년에서 5년. 그래서 계속해서 결과지를 갱신해 가면서 새로운 결과지, 젊은 결과지가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두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새로 만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근데 그게 다 돈이죠. 결과지 하나 만들려면 결과지 받아야 되죠. 도장지가 막 나니까 또 전정을 해야 되죠. 다 돈이지 않습니까? 유인할 때도 돈 들잖아요. 사람 써야 되니까. 근데 저는 초반에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끝전정만 해주면 됩니다. 중간에 도장지 조금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만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 제거해주고 꽃눈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햇빛을 잘볼수 있게 그리고 결과지에 따라서 배를 적절하게만 달아준다면 꽃눈이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. 꽃눈이 사라지는 이유는 햇빛을 받지 못한다거나 너무 많은 배를 달아서 배 나무 자체가 꽃눈 분화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거나 이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?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별거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꽃눈이 사라지나요? 자, 보십시오. 이거는 다주지였을 때의 지금 결과지.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주지라고 볼수 있죠. 그때 당시에는. 저희 나무가 지금 17년 정도 됐습니다. 이 결과지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더라도 최소 이 결과지는 10년 이상 됐겠죠. 근데 꽃눈이 어떨까요? 꽃눈이 없나요? 꽃눈이 부족한가요? 물론 이 아래쪽엔 없어요. 이래서 제가 다주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. 이 아래쪽은 이쪽에 다주지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다 꽃눈이 경쟁하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. 이쪽은 그나마 경쟁이 덜했기 때문에 이렇게 꽃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. 근데 이것도 사실 사라질 꽃눈이었습니다. 다주지 계속 유지됐다면. 제가 오면서 계속 이제 잘라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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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벌써 여기 온 지가 올해가 이제 24년이니까 이제 6년 차가 될것 같아요. 19년도부터 계산하면은 6년 차. 19년 빼고 20년부터 계산하면 이제 5년 차. 이게 되죠. 6년을 빼고 나면 이 나무는 제가 왔을 때한 10년생 정도 됐던 나무를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밀식에서 해방시켜서 꽃눈을 유지해가면서 지금 또한 5년, 6년 동안 계속 벌어먹었던 겁니다. 5년 이후에는 결과지를 갈아야 된다. 그 꽃눈이 뭐 열매가 달려도 별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된다. 경매장에 냈을 때 돈이 되는 과일 25과까지가 22년도에는 89%, 23년도에는 70%. 23년도에는 제가 적정 결실에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. 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70%. 그리고 저희는 추석 전에 다배 수확하고 끝냈습니다. 이게 차이죠, 이게. 이게 돈 버는 차이 아니겠습니까?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
어쩌다 아주 못 쓴다. 감사합니다.